이번에는 네?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농구 선수였던 네. 서장훈 씨. 결혼했다가 어쨌든 이혼했는데 이분이 재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? 여자는 들어올 수 있어요. 여자는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랑 살면 이별살이 많아. 사주에 그 사람 사주에도 이별살이 많고 누구랑 곁에서 오래 못 둬 그 사주는.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. 누가 들어와도 연애만 했으면 좋은 사주야. 연애하기에는. 근데 누가 까칠해서 그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강하단 말이야. 성격도 강하고 집착도 많고. 그러니까 모르겠어. 그분들 혼자 살고 연애만 해서 사는 게 제일 좋고 결혼은 할 수는 있지만 오래 못 산다. 아 그럼 재혼은 있다? 있는데 내잖아. 그 사람은 재혼해도 자꾸 꼭 금을 긋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혼자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?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물어보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도사로 해서 그분이 진짜 신가물인가? 신가물은 있지. 아 있어요 서장훈 씨가? 네. 근데 불릴 씨는 아니지. 이제 연예인이든지 모두 그 말로서 풀어먹을 수는 있는데 우리네처럼 신으로 풀려먹기는 힘들지. 굳이 그런 사람이 이 어려운 길을 할까? 돈도 많은데. 있어요. 가물이 있어서 그렇게 풀어먹고 살면 돼. 일단 장가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혼자 사시라. 혼자 사시는 것이 낫다. 낫다. 요즘 쭉 그러니까 변함없이 쭉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. 요새. MC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잘 보시고. 처음보다 많이 몰라 안정된 느낌? 근데 어쨌든 그분은 원래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.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왜요? 악담이지 않을까 이거는? 뭐 악담이 혼자 살 수도 있지. 요즘 생각 좋아졌잖아요. 즐기면 돼. 즐기면 돈 돈도 많겠다. 그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